번째, 월요일은 클럽 부클 후디를 활용하여 귀엽고 캐주얼한 닛삭스록을 입어봤습니다. 이 제품은 루즈한 느낌의 세미 오버핏이 매력적인 후디입니다. 박시한 핏이 너무 예쁘고 몸통 아래 마감 부분이 널널해서 치마랑 매치하기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톤온톤의 실드 부클 와펜이 포인트가 돼서 심플하지만 심심하진 않은 멋스러운 후디인 것 같아요. 화요일은 NFL의 헤리티지 플리스 자켓으로 시크하면서도 프리한 느낌을 살린 룩입니다. 플리스 자켓의 색감을 포인트로 살려 그 외에 다른 아이템들은 모노톤으로 매치해주었어요. 제품은 원단 뒷면이 본딩이 되어 있어 바람을 잘 막아주고 굉장히 보온이 잘 되는 플리스 자켓입니다. 보송보송한 느낌의 원단에 세미 오버핏이라 느슨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뒷판에는 NFL 자수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자켓 원단과 색감 조합이 좋아서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수요일은 파일론 리버서블 다운을 활용한 스트립 무드의 룩입니다. 조거 팬츠와 헤어밴드로 스트립 무드를 한층 더 살려보았어요. 제품은 리버시블 다운 자켓으로 양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감이 정말 부드럽고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박시한 오버핏이라 스트릿 룩으로 매치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목요일은 파일론 리버서블 다운을 뒤집어서 플리스 자켓으로 착용해보았습니다. 플리스 원단의 느낌을 살려 좀 더 걸리쉬하고 러블리한 느낌으로 연출해보았어요. 자켓면 역시 보송보송 촉감이 굉장히 좋은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보리와 베이지 배색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또한 뒷판의 실드 로고 자수가 좀 더 퀄리티를 살려주고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았어요. 다섯 번째, 금요일은 에센셜 맨투맨을 활용한 꾸러기 느낌의 스트릿 룩으로 입어보았어요. 맨투맨과 비슷한 색상 계열의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좀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살려줬습니다. 제품은 실드 로고와 레터링이 들어간 심플한 디자인의 맨투맨인데요. 이 제품도 터치감이 정말 부드럽고 특히나 부풀에도 강한 아이템이라 무난하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프린트도 심플하고 핏도 스탠다드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여섯 번째, 토요일은 캔톤 워싱 다운을 활용하여 톤 다운된 차분한 느낌의 레이어드 룩으로 연출해보았습니다.
제품은 자연스럽게 잡히는 주름과 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다운인데요. 게다가 피그먼트 염색으로 빈티지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까지 살려줘서 정말 꾸안꾸 느낌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버핏에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 속에 많이 받쳐입게 되는 겨울에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다운입니다. 마지막 일요일은 스노우이 플리스 자켓을 활용하여 러블리한 무드의 트레이닝 룩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여성 라인의 플리스 제품이고요. 핏이 루즈하면서 세미 오버핏으로 떨어져서 러블리하면서도 동시에 스트릿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플리스 자켓입니다. 높은 넥라인이나 뒷면의 레터링, 그리고 가슴 부분의 포켓 등 부분 세심한 디테일들이 굉장히 퀄리티 있게 느껴져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요. 특히나 세 가지 색상 모두 다 너무 이쁘게 나와서 어떤 색을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